추억의 올드팝 만나볼까요? 팝스라운지 복합문화예술회사 아트콜라주장의 운영을 맡고 있는 장승용 대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승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억의 올드팝을 우리가 들어보는 시간인데 80년대를 풍미했던 팝 음악 가운데서 오늘은 어떤 장르를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1980년대 미국에서 인기를 얻었던 대중음악의 세 번째 장르가 되겠고요. 컨트리 음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1980년대가 시작되면서 컨트리 음악은 케니 로저스, 로니 밀셉, 에드 래빗, 크리스탈 게일, 달리 파튼 등의 음악가들을 통해서 팝의 영향을 받은 컨트리 음악이 지배적인 스타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네. 80년대 컨트리 음악은 그러면 어떤 걸 계기로 해서 인기를 끌었을까요? 예, 그 팝의 영향을 받은 컨트리 음악이 인기를 모으는데 이제 그 큰 역할을 한 것 중 하나가요. 1980년에 발표된 존 트래볼타하고 데보라 윙거가 주연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 그 도시의 카우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예, 뭐 존 트래볼타, 데보라 윙거는 잘 아시겠지만은요. 그 존 트래볼타는 그 우리가 그 77년 토요일 밤의 열기, 78년 그리스에서 이제 그 주연을 맡았었죠. 네. 데보라 윙거는 그 1982년에 리차드 기어하고 같이 그 주연을 맡았던 사과가 시사라는 영화가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특히 왜 그 조카커하고 제니퍼 원스가 그 불러서 큰 히트를 쳤던 그 Up Where We Belong이라고 하는 그런 네네. 히트곡을 또 이제 포함하고 있는 곡이죠. 네, 영화죠. 예, 그 이 도시의 카우보이는 그 자니 리의 Looking for Love, 찰리 다니엘스 밴드의 The Devil Went Down to Georgia, 엠머레이의 Could I Have This Dance, 케니 로저스의 Love the World Away 등을 비롯한 팝 스타일의 컨트리 노래들이 포함된 사운드 트랙 앨범을 탄생시키면서 네. 이러한 노래들과 함께 이 영화는 그 1980년대 초에 팝 스타일의 컨트리 음악 붐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뭐 영원한 것은 없다고요. 1980년대 중반이 되면서 컨트리 음악 팬들은 이런 컨트리 팝에 식상하기 시작하고 네. 그 결과 이 장르는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팝 스타일의 컨트리 음악이 좀 식상하다고 느낀 팬들이 네. 전통적인 스타일을 그리워했을까요? 네, 그렇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1986년에는 그 헝키톤크와 같은 전통적인 컨트리 스타일을 연주하면서 전통 컨트리 음악으로의 복귀를 촉발시킨 음악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네. 대표적인 음악가들로는 뭐 랜디 트래비스, 드와이트 유아캄, 리키 반 셸튼, 헐리던 등이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컨트리 음악 그룹은 1980년대에도 계속해서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가장 성공적인 그룹은 전통 컨트리 사운드, 팝 컨트리 사운드와 서던 락을 혼합한 엘라베마라는 그룹이었습니다. 네. 또한 그 널리 유행했던 그 팝 컨트리 사운드에도 불구하고요. 1980년대에는 또 1970년대 또는 그 이전부터 지속적인 그 컨트리 분야에 활동을 했던 그 이제 컨트리 음악가들, 이런 음악가들도 큰 성공을 거둔 시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에 가장 오랫동안 활동했던 컨트리 음악가로 어떤 가수를 들 수 있을까요? 예, 그 아무래도 그 조지 존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조지 존스는 음악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은 He Stopped Loving Her Today를 포함해서 여러 개의 성공적인 싱글곡들을 발표하였고요. 또한 그 조지 존스의 그 커너이 트위티라고 하는 음악가도 있었습니다. 네. 이 커너이 트위티는 왜 이전에 좀 잠깐 소개드렸었죠? 그 왜 그 저 로레탈린이라고 하는 가수 기억하시나요? 네. 로레탈린하고도 좀 같이 듀엣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커너이 트위티를 하면은요, 제일 생각나는 곡 중에 하나가 그 로레탈린하고 1974년에 같이 불렀던 에스네사의 Hang Up the Phone이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요. 네. 이 노래는 좀 특징이 그 커너이 트위티는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 대화를 합니다. 로레탈린만 노래를 하는 곡이었어요. 굉장히 네. 독특한 곡이었는데 전 이 곡이 좀 생각나고요. 네. 커너이 트위티도 이제 또 대표적인 어떤 이 지속적인 그 음악가였는데 1986년에 발표했던 Desperado Love가 빌보드 핫 컨트리 싱글 차트에서 40번째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연속 1위를 지속하고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80년대 팝 음악들 가운데서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컨트리 음악 장르 중에서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가수의 곡일지요? 예, 예. 오늘 소개할 노래는 그 케니 로저스가 부른 그 Love the World Away입니다. 그 케니 로저스는 미국 출신의 가수 작곡가 배우이고요. 그는 그 2013년에 컨트리 음악 명예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네. 또 그 케니 로저스는 특히 그 컨트리 음악 팬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다양한 장르에 걸쳐 120개 이상의 히트 싱글곡들이 차트에 올랐고요. 미국에서만 200주 이상
컨트리 및 팝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 대단하죠. 200위 네. 이상이요. 예. 그리고 또한 그 케니 로저스는 일생 동안 전 세계적으로 1억 장 이상의 이제 음반을 판매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한 음악가 중 한 명이고 또한 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네, 정말 이름만큼이나 대단한 네. 케니 로저스요. 네, 네. Love the World Away 이 곡도 소개를 좀 더 해주시죠. 네, 네. Love the World Away는 그 밤 모리슨하고 조니 윌슨이 만들었고요. 케니 로저스가 노래한 곡입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던 그 바로 그 이제 1980년 그 6월에 그 영화 도시의 카우보이 그 사운드 트랙의 두 번째 싱글곡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네. 그 이 노래는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14위, 빌보드 핫 컨트리 싱글 차트에서 4위. 그리고 어덜트 컨템퍼러리 차트에서 8위까지 올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해 주신 이 80년대 컨트리 음악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케니 로저스의 Love the World Away 이 곡 함께 들으면서 팝스 라운지 이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트콜라 주장의 운영을 맡고 있는 장승용 대표와 함께했고요.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